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제가 새벽 기도 때 본 말씀인데, 함께 한번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6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계집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인의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찬양이자 유명한 기도이죠. 지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읽고 은혜 받았던 구절인데, 마리아에 대해서 더 묵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떤 여자죠? 과연 어떤 여자이기에 예수님을 품는 마리아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신성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마리아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우를 자주 범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를 같이 버리는 것처럼 마리아가 신성시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마리아가 주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를 통해서 특별한 부분을, 특별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는 마리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존재하는 특별한 은혜. 마리아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모델입니다. 그 특별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리아의 특별한 부분은요, 참 아이러니예요. 마리아의 특별한 아이러니, 이 특징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평범하다는 가장 큰 마리아의 특징이 가장 지극히 평범했다는 것이 평범하다는 단어는 특별함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고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평범하냐면 그건 출신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 바로 나사렛이다. 우리는 성경이 읽을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해서 나사렛과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동일시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유대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과 함께 접경한 도시로서, 그리고 최근에 로마의 반항에서 이 비민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도시 전체를 태워버린 인접도시와 가까이 있는 도시로서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그러한 촌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출신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아주 촌스럽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촌티 나는 평범하고 가난한 청년.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특별함이 바로
평범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십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주인공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평범하네요.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다윗이었죠. 다윗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둘째도 아니었어요. 셋째도 아니었어요. 여덟 번째 막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막내는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막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처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에 모였는데 인원도 적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초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나무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나무교회가 뭐가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막 지금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걷기 시작한 교회, 다른 교회보다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평범해 보이는 나무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탄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보실 때 마리아의 그 평범함 속에서 있는 특별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스 루카도가 쓴 You are so specia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나무로 조각된 목각 사람들이 피노키오처럼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언제나 똑같은 일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재능이 있어 보이고 영리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인정해 하면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투르고 모자르고 그리고 교달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난 넌 별로라고 생각해, 회색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공의 이름이 펀치넬로인데 이 펀치넬로는 가엽게도 온통 몸이 회색 스티커로 가득 붙여져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펀치넬로는 단 하나의 금 스티커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색다른 어떤 여자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에게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두 붙이는 금색 스티커나 회색 스티커가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이 여자친구는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곳에서 온 것 같았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친구가 자기에게 오면요, 누구에게 자기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을 만든 주인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만든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펀치넬로 듣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만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지. 나는 내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매우 특별해. 그리고 난 절대 실수하지 않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각각 개인적인 삶에 이 스티커를 붙인다면 금색 스티커가 많이 붙을까요? 회색 스티커가 많이 붙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눈과 평가하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so special.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는 너무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의 눈을 뜬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지극히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특별함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오늘 고백과 찬양은요, 그가 평소에 했던 생각과 평소에 했던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평소에도 신앙이 좋았다는 증거를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 본문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 때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해서 지은 시편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 마리아의 기도와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마리아는 한나의 기도, 즉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여자의 모범이었던, 모델이었던 한나를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읽으니까 입에 자연스럽게 붙게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라든가 그러한 한나의 자세들이 평소에도 마음속에 와닿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속에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비로소 찬송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평소에 고백했던 그 기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예수님을 갑자기 만났을 때 예수님을 기뻐하는 말과 기도를 갑작스럽게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고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함. 마리아처럼 특별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말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평소에 생각을 드러내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 평소에 하는 말. 제가 2012년 화두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2012년은 나무교회와 우리 나무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이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미사 여부를 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루어지는 그 말, 평소에 이루어지는 생각, 평소에 꾸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반성을 했냐면요,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딱 나일드웨스트 하이스쿨 앞에서 딱 철도길에서 스탑을 했어요. 빨간불이 있게. 전혀 저의 잘못은 없죠. 뒤에서 그냥 쿵 박은 거예요. 좀 세게 박았어요. 쿵 하면 알고 보니 나일드웨스트 3학년 고등학생 여자 저한테 오더니 역시 초보자 I'm so sorry. Okay. 이러는 거예요. 전화 안 왔어요. 경찰한테 전화 안 했죠. 했는데 경찰이 금방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다 적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지난번 똑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뒤에 드럼이 있었지. 그래서 그 드럼을 망가지는 바람에 고쳐가지고 이 새 드럼으로 바꿔서 우리가 녹음도 했었지. 아, 지금 내 트렁크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뭘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럼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정말 공짜를 바라면서 혹은
거짓으로 내가 뭐 좋은 것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기회다. 땡 잡았다. 남풍경의 목사가 말하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된다고 하는데 나의 목사의 평소의 생각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유혹을 기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오늘 마리아가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소의 말과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2012년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평소에 말하는 것, 평소에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평소대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한 특별함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Joy. 여러분 기쁨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남우교회 첫 번째 성탄절 데코레이션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집에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은박지하고 합쳐서 시를 막 붙여가지고 그게 바로 조이라는 글자였어요. 홈페이지에도 그걸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그리고 주일날 그걸 달고 나면 집으로 와서 집에다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탄생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천사도 찬송하기를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여러분 평화는 누구에게 오는지 아세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옵니다. 기쁨과 평화는 연결되어 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이 함께 찾아옵니다. 평화와 기쁨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미래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가족들 위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은 기뻐할 상황이죠. 노년에 애를 뵀으니까 그렇게 바라는 애를.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인데 남자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기뻐하는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마리아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관계없이 누리는 기쁨. 오히려 사람들 보기에는 두려워할 때고 걱정할 때고 스트레스 받을 때 오히려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탄절을 보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의 아침에 나무교회에 기쁨을 주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온 세상이 기뻐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모두 이런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의 샘물은 항상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샘물이 막혀있다면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마치 우리 화장실에 변기를 뚫는 것처럼 뚜레뻥처럼
우리의 기쁨의 샘물이 터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교회는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저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 마리아에게 주셨던 평범함 속에 있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남교회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남교회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 기억하며 그분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 다시금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를 통해 주셨던 평범함 속의 특별함, 이 은혜를 저희들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이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시고, 201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특별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